최수훈 선수, 강백호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정말 연장전 끝에 승리를 거뒀습니다. 승리 축하드립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그리고 그 가운데 백민은 강백호 선수의 홈런이었죠. 타격감이 좀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이 홈런은 좀 오랜만이었습니다. 오랜만에 손맛 좀 기분 어떠셨나요? 일단 홈런 치기 앞서서 9회에 제가 좀 어이없는 미스플레이를 해서 너무 죄송스러웠는데 뒤에 타자 알포드가 또 좋은 공격 해줘가지고 이렇게 연장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것도 일단 감사드리고요. 느낌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. 네, 오랜만에. 홈런 치고는 그럼 좀 안도하는 기분이 많이 들었을까요? 네, 일단 너무 죄송했고요. 연장전 동안. 그리고 이거 지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가장 강했고, 그리고 선수 타자가 또 출루를 해줘서 이걸 최대한 다음 타자한테 좋은 찬스로 연결하자라고 생각했던 게 좀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일까요? 이 큰 거 한 방을 노리는 스윙이었다 얘기를 하던데 이 큰 거 한 방에 대한 노림수도 좀 있었나요? 궁금한데요. 일단 타석에서 투수가 좀 패스트볼 계열이 좀 투심성으로 좀 좌타자한테 말려 들어오는 공이어서 이게 병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좀 병살이 날 것 같아서 스탠스를 좀 벌리고 공을 올려서 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긴 했었는데 그게 또 타이밍이 잘 맞아서 그렇게 좋은 결과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. 네. 뭐 어제도 최근의 타격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한 걸로 아는데 실제로 그 타격감이 오늘의 3안타의 홈런까지 좀 이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요즘 연습할 때 좀 어떤 타격감 느끼시나요? 일단 공은 잘 보이고 있고요. 그리고 타격코치님이랑 저랑 좀 얘기도 많이 하고 많이 대화를 나눈 끝에 좀 지금의 타격폼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 이거를 최대한 오래 유지해서 저희가 가을야구 가는데 조금 더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을야구에서도 꼭 저희가 좋은 성과로 많은 팬분들한테 보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KT 더그아웃을 이제 따라다니니까요. 박병호 선수가 같이 하고 있잖아요. 이 부분 좀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느끼시나요? 일단 이렇게 저처에서 저희랑 같이 동행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힘이 되고요. 그리고 제가 수비 나갈 시합 중에서도 이렇게 수비 위치 봐주시고 피드백 해주시는 게 굉장히 저로선 든든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 네, 같이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오늘 또 저희가 경기가 가장 늦게 끝나서 이제 이 승리로 키움과의 격차를 한 경기로 좁히게 됐거든요. 그래서 내일 경기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. 팬분들께 내일 경기에 대한 각오 한마디 정말 자신감 있게 들려주시죠. 일단 오늘 그런 플레이 보여드려서 너무 죄송스럽고요.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 10경기 이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저희보다 다른 팀의 이런 성적보다는 저희가 1승 1승 해나가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내일이든 다음 게임이든 항상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찾아와주신 팬분들한테 승리라는 보답을 좀 많이 해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응원 부탁드리고 저희가 거기에 걸맞는 좋은 플레이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승리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강백호 선수와 함께했습니다.